충북 보은군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6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경남 사천시에서는 교통사고가 나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던 마을 이웃 두 명이 숨졌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최지원 기자입니다. 단층 주택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지만 시커먼 연기는 집을 뒤덮습니다.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보은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처마 밑에 있던 LPG 가스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.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사천시 노룡동 한 도로에서 78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스 충전소 벽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82살 김모 씨 등 두 명이 숨지고 안 씨 등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경남 하동군의 한 마을 주민인 이들은 사천축제를 관람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. 경찰은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주원입니다.